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중고악기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릴 중고악기는 캐논볼 T5 브루테 모델 테라 색소폰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브루테 모델 알토 색소폰을 판매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외관 상태가 깨끗하고 깨끗한 악기가 입고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캐논볼에서 브루테 모델 하면은 언라카 모델,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악기와 같이 이렇게 언라카 모델을 말하는데요. 이 T5 모델 같은 경우는 벨이 빅벨이고 소리가 굉장히 묵직하고 볼륨이 굉장히 큰 악기입니다. 악기가 아무래도 중후하고 힘찬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색소폰 브랜드 하면 셀마, 야마, 야나기사와가 있는데 요즘은 이 캐논볼 색소폰도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악기점에 갔었는데 일본에 있는 악기점들에서도 캐논볼을 취급하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신품으로 구매하면 아마 600만원이 넘을 그런 가격의 악기인데 오늘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 악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악기 어떤 악기이고 악기 소리도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논볼 T5 브루테 모델 테라 색소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캐논볼은 T5 모델은 이렇게 사각 케이스로 굉장히 튼튼한 케이스죠. 캐논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악기 제조사들이 케이스를 조금 경량화 하는데 캐논볼은 아무래도 딱 악기 보호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무겁지만 튼튼한 이런 사각 케이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악기를 사셔도 이렇게 사각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케이스 한번 열어서 악기 내부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악기가 있고요. 구성품은 악기 바디, 그리고 이쪽에 캐논볼이 새롭게 자랑한 팬넥, 이렇게 옥타브 구멍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호흡이 더 잘 빠지게 만들어주는 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일반 다른 넥보다는 가벼워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팬넥, 캐논볼이 자랑하는 팬넥 들어있고 이 넥도 외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스톤 자개가 잘 박혀있고 뭐 넥코르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유용세트와 뭐 스트랩 있고 이쪽에 번들 마우스피스와 캡, 리가처 캡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캐논볼 일반적인 클래식 넥 제공이 되고요. 악기의 넥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뭐 다 아무래도 악기를 그렇게 많이 연주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관 컨디션은 악기 뭐 넥뿐만이 아니라 악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넥도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두 개 다 굉장히 양호하고. 네, 자 이번에는 중요한 악기 한번 외관 살펴볼게요. 네, 악기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언라카 모델이고 언라카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 악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변색이 조금 생겼는데 그래도 아주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연주가 되지 않은 악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키 자개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침자국이 조금 묻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다 제거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로고 예쁘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 키 도와 이 플랫 키는 조금 변색이 많이 됐지만 그 외에 다른 키들은 거의 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악기 U자간도 상태 굉장히 좋고 아래쪽에도 네 이렇게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브루테 특유의 인그레이빙 이쪽만 이렇게 딱 인그레이빙이 됐는데 네 인그레이빙 깔끔하게 잘 살아있고 네, 이쪽에 빅벨 스톤 시리즈 브루테라고 적혀 있습니다. 패드의 컨디션은 그냥 패드는 뭐 악기 외관 상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정도의 외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악기는 패드도 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패드가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벨의 컨디션도 뭐 전혀 이상 없이 뭐 사고 같은 거 전혀 없이 깨끗하게 신품과 같은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조금 변색이 진행이 되었네요. 이렇게 변색이 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악기는 이 브루테 모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저렇게 변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라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고 네, 그리고 오른쪽 오른손 가드도 이렇게 오른손 엄지 지지대도 이렇게 변색이 되었고 스크래치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옥타브 키도 이렇게 조금의 변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침이 많이
튀는 이런 부분에는 조금씩 침자국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침자국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컨디션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사고가 났거나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사고 같은 경우는 찌그러지거나 찌그러졌다가 핀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납땜을 다시 한 자국이라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악기 굉장히 좋은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색소폰 같은 경우는 뭐 중고 자동차처럼 뭐 그런 뭐 수리를 했다고 해서 뭐 악기 성능이 확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잘 수리만 한다면, 그러니까 잘못 수리하면 문제가 되지만 잘만 수리가 한다면 뭐 전혀 이렇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악기는 그런 흔적도 없고 무사고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네, 그러면 한번 외관 이렇게 살펴보았고 소리 한번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시연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방금 연주한 넥은 팬 넥인데 이 캐논볼의 클래식 넥도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을 줘요. 넥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면서 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 T5, 이 캐논볼 색소폰은 빈티지 리본 시리즈도 그렇고 이렇게 T5 모델도 그렇고 제럴드 알브라이트 시그니처 모델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톤과 큰 볼륨이 인상적인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이 캐논볼 색소폰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대포알처럼 뭔가 크고 뭔가 빵빵 터지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악기는 신품 가격이 60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T5 브루테 모델 중고악기 가격은 400만원입니다. 신품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 기회에 캐논볼 색소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한번 악기 구입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